자, 여러분, 오랜만에 ODL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곤 하는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유튜버, 특히 XRP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시는 크립토 에리 이분께서 어제 트윗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화화폐 거래소 비트커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의 거래소이고요. 최근에 그 CEO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혔는데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단연 리플넷 블록체인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영국으로 송금할 때 30초 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며 비용은 0.05%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커브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비트커브의 창립자이자 CEO 같은 경우는 비트커브뿐만 아니라 태국 은행협회의 소위원회, 그리고 태국 핀테크협회의 의장직, 또한 씨암 블록체인의 투자자이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내에서는 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저런 리플넷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었고, 이것을 크립토이님께서는 ODL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태국 쪽에 ODL이 뚫린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있던 한 사용자가 물어봅니다. 아직 이것만 봐서는 ODL인지 확실하게 알수 없지 않나라고 말을 하니까, 크립토 에리님께서 직접 답글을 달면서 설명을 해주기를,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봐. 첫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송금 과정에, 리플넷 관련된 송금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30초 만에 결제가 완료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비용이 0.05%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해준 것인데요. 자, 리플넷 관련해가지고 송금을 하는데 거래소가 들어간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ODL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XRP 결제 시간은 3초에서 4초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XRP가 움직이는 데에는 3초에서 4초가 걸리는데, 각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 상황이라든지 완전하게 결제가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30초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문자도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30초가량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진을 공유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2019년 스웨덴에 있었던 비트커브 CEO를 비롯한 관련 임원들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비트커브는 리플사의 공식 ODL 파트너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커브 측에서 직접 올린 사진이고 해시태그에 리플사와 XRP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국 쪽에 ODL이 열리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작년에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더 늦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수요일 직전이나 수요일 때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것을 통해 가지고 태국에서 영국으로의 송금 XRP 활용해서 더욱더 많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사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직원들이 나왔었고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공고가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리플사가 유동성을 위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이 직책은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국제 지불에 대한 결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차세대 분산 지불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의 가치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딱 봐도 XRP 관련된, ODL 관련된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데, 그쪽에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 발표된 발전사항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사업에 관련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모든 XRP 홀더들이 기대하고 있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된 사기를 조심하라라는 소식인데요. 언제나 이 사기꾼들의 극성이죠. 최근에는 그들이 새로운 웹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위스의 윈드라는 XRP 랩스의 창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 팁봇과 숨을 만들어낸 그런 유명 개발자인데요. 그는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웹사이트까지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XRP를 뺏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XRP 레저 개발자를 사칭하고 있으며 스파크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XRP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싱 사기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언제나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습니다. 먼저 XRP를 보내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에게. 한국도 이 보이스피싱 할때막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 검사인데, 내가 어디 뭐 하는 사람인데라고 사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당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SBI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금융대기업 SBI 홀딩스가 약 70억 엔 규모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기금을 조성을 한다. 해당 기금 같은 경우 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전문은행인 시그넘뱅크와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 같은 경우 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운영하는 미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이 미래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참 바쁘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러 가지 일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스위스 쪽과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사 이익으로 XRP도 좀 수혜를 볼수 있기를 마찬가지로 바라봅니다. 잠깐 XRP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620만 개가 1분 만에 거래가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가격은 5% 정도가 하루 만에 올랐지만은, 뭐 사실 아직도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 12월 12일 스파크 토큰을 비롯해가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의 뭐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쯤 해가지고 빠형이 아는 지인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빵형이 입고 있는 반팔 속에 팔이 약간 드러나게 되는데, 문신같이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신이 무슨 문신이겠느냐, 한번 맞춰봐라 라고 이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거의 사생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좀 많이 한가한가 봅니다, 사람들이. 특히 올해 전염병 터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것에 관련된 여파는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ODL 같은 부분,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둘씩 뚫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 저 역시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